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었던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올해로 3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민주화의 열기가 뜨거웠던 그 해, 청춘을 바쳐 민주화를 외쳤던 부산의 새 열사가 있습니다. 바로 황보영국과 이태춘, 박종철 열사인데요. 꽃다웠던 20대, 이 세 사람의 모습이 민주공원에 새겨졌습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민주공원 추모의 벽에 20대 청년 세 사람의 얼굴이 아로 새겨졌습니다. 가운데 이 얼굴은 민주화 열기가 고조되던 87년 5월 분신자결한 노동자 황보영국입니다. 옛 부산 상고 앞 거리에서 전두환 정권의 광주 학살 책임자 규명을 요구하고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87년까지만 하더라도 5.18 민주화운동은 아직 전국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황보영국 열사가 전두환 군사정권의 그런 포악성을 알고 스스로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태춘은 대학을 갓 졸업한 27살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최루탄을 맞은 18일은 경찰의 무력 진압에 대응해 시민들이 선포한 최루탄 추방의 날이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에서 부산 시위가 가장 격렬했던 날입니다. 끝없는 시민들의 장례 행렬 선두에는 인권 변호사 두 명이 앞장섰습니다. 우리 아들이 똑똑한 성격의 민주운동을 했지. 나는 그때 바보 같아서 우리가 뭐 공부를 했나. 지금 이제 내가 살아본 게네. 민주운동이 참 종기라 종기라. 우리 아들이 참 죽음도 그대로 했구나. 23살 대학생 박종철의 고문치사 사건은 87년 6월 항쟁을 직접적으로 촉발했습니다. 35년, 강산이 세 번 바뀌는 세월이지만 영원히 20대로 남은 조카를 가족들은 잊지 못합니다. 35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35년 뒤에도 이 기린마당에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종철이를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 35주년을 기념하는 문화제가 오늘 저녁 송상영 광장에서 열리고 관련 전시와 행사도 오는 7월까지 시민공원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